대기로부터 끼친 노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상하죠? 다시 할게요. 대기로부터 끼친 노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요즘에 계속 화분 사이즈 따라잡지 못한 다육이 분갈이 하기 하고 있어요. 아우, 샤이가이네. 요 녀석 너무 예뻐졌다. 와, 샤이가이.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드림로즈입니다. 드림로즈 지금 요 화분에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화분 사이즈가 제가 요 화분이 아까워요. 그래서 요 녀석을 뽑아가지고 딱 맞는 데다가 요거 요거 미소토죠. 미소토. 미소토 진짜 뿌리 내리는 게 정말 탁월해요. 너무 잘 내려요. 뿌리. 이 드림로즈, 근데 얘 진짜 드림로즈 맞나? 드림로즈 약간 내가 변이감 있는 걸 샀나? 얼굴이 드림로즈 얼굴이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얼굴이 아니에요. 약간 마른 잎을 떼고, 뿌리 너무 건강하게 잘 컸어요. 뿌리 건강하게 잘 커서 아주 반갑습니다. 자, 와, 이쁘죠? 색감 너무 예쁘죠? 드림로즈는 이 화분, 요 콩분에다가 미니분이죠? 미니분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옛날에는요, 이런 미니분에다가 넣으면 얘네들이 얼굴을 막 소멸하는 게 한동안은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사이즈 있는 화분에다가 식재를 해주려고 했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애들이 이렇게 이제 굳어가면서 사이즈가 줄이니까, 그래, 큰 화분에다가 식재하지 말자. 또 마음이 또 그래. 항상 봄 되면 미니 사이즈, 콩분 사이즈 화분에다가 식재했다가, 여름 되면 걔네들이 진상되거든요. 여름 되면.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제, 다시는 여기다 넣지 말아야지. 막 이러다가, 어느 계절이 되면 또 반복해. 진짜 이게, 근데 그나저나 얘가 진짜 드림로즈 맞나? 내가 알고 있는 드림로즈 얼굴이 아니어가지고. 네, 드림로즈는 아마 이름표는 제대로 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약간 좀 변이감 있는 애를 제가 골랐거나, 드림로즈의 끝판부분 거를 제가 모르거나. 저쪽에도 지금 드림로즈가 어디에도 있는데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약간 변이감이 있는 것 같아. 진짜 화분 사이즈를 미니미니한 애기에다가 다 식재를 지금 해주고 있죠. 좋습니다. 미니 사이즈 콩분들, 미니분들, 콩분들 어디서 어디서 막 찾아다가 지금 뭐 이렇게 보다가 또 아니다 싶으면 다시 해주죠. 뭐 22년 12월에 했으니까 근 1년 만에 제가 분갈이를 하네요. 드림로즈 분갈이를 했고요. 자, 다음은 샤이가이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근데 너무 잘 컸어. 뿌리가 꽉 찼어, 꽉 찼어. 느낌이. 분갈이한 지 얼마나 된 거야? 진짜. 요거 요 흙이 여러분들, 요 흙은 그분이 재활용. 요 흙이 튼튼히
대박이죠. 뿌리 이렇게 나와요. 요렇게 납니다. 요렇게. 와, 무섭다. 무섭게 났다. 무섭게. 그러면서 얼굴을 지금 저렇게 단단하게 줄이고 있죠. 신기하지 않아요? 꽉 차서 줄이는 건가? 그럼 물 한 번씩 먹고 그냥 빵빵 터질 때 얼마나 그냥 샤이 가이. 색감 예쁘죠? 쌍두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두 어디에다 분갈이를 해야지만 되나. 여기 짠. 어,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저 콩띠기 분에다 분갈이 하면서 되게 좋아하고 있죠? 그럼 배수충 안 합니다. 배수충 안 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다리하고 좀 맞추자, 웬만하면. 앞면에. 자기 이제 옷을 입은 것 같아. 사실 먼저 화분도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바라는 거는 그 화분을 얘가 꽉 채우기만 할 수 있다면 제가 뭐 거기다 놔두겠죠. 근데 사실 물만 잘 주면 될 것 같은데 이미 이렇게 색이 나고 굳어졌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사실 분갈이를 얼마만큼 뭐 자주 해야 되냐 하면 분갈이 자주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매니아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갈이를 뭐 얼마만큼 자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나름이에요. 다 그냥 베란다 다육언니도 분갈이 자주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자이가이 분갈이 했고요. 맞아. 오늘 하나 더 할 거예요. 이거 말고 하나 더 할 게 있습니다. 어떤 녀석이냐? 이게 여러분들 쌍화입니다. 제가 다육에서 쌍화 소개를 하잖아요. 쌍화 소개하는데 그 쌍화는 이파리가 되게 길어요. 근데 얘는 그렇게 길지 않죠. 뭐죠? 소독해 달라고. 우리 남편이. 우리 남편이 깍지 있는 그 다육이 마른 잎을 떼가지고 소독해 달라고 왔어요. 와. 똑똑하. 우리 조금 똑똑합니다. 야, 뒤에 공방분 이 사이사이에 뿌리가 엄청 들어가 있어. 쌍화. 사실 이 쌍화 보면서 너는 꼬라지가 왜 그래? 문제 있어? 도대체 얼굴이 확 피지도 않고 한 번은 보고 싶었어요.
계속 쪼그라들면, 쪼그라드는 건 아닌데, 색감도 예쁘기도 한데, 근데 얼굴이 안 크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한 번은 궁금하다 해서 했는데, 오늘, 그날이 오늘이네요. 쌍화. 마른 잎을 좀 띄고요. 근데 뿌리 컨디션 나쁘지 않은데요? 뭐 해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얘는 이렇게 그냥 찌잘찌잘하게 크나? 아닌데? 쌍화가 지금 프리지다 여기 그 애들 보면 얼굴이 되게 크던데? 근데 진짜 이렇게 짤뚱해져요. 짤뚱해갖고. 저는 이거 보면서 항상 서브림이나 알바 뷰티의 미니미 버전 같다. 이런 느낌 되게 많이 받거든요. 마른이 진짜 많다. 네. 그리고 캠핑장에 이 쌍화를 아시는 분은 이제 오셔갖고 맨날 그 자리에서 쌍화 이렇게 보셔. 예쁘다. 이러면서. 이것도 이제 키워보신 분만 아니까. 이름도 좀 웃겨. 쌍화가 뭐야? 뭔 뜻이야? 쌍화. 마른 잎 떼고. 목대가 부러질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쌍화. 네, 얼굴 짜잘짜잘한 그런 다육이 있잖아요. 철화가 풀려서 그런 건지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사실 얘는 한 번은 속을 봐야지. 왜냐면 얼굴이 너무 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얘는 풀어봐야 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그런 애인가 봐. 그냥 이게 괜찮은가 봐. 이익 떨어졌다. 야, 마른 이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덕지덕지 갈고 있냐. 마른 잎을 안 떼줘서 그랬나? 이렇게 보인 건가? 여기도 바람이 진짜 많다. 왔다. 진짜 마른 잎 진짜 정말 이거는 꽃대가 와, 겨우. 약간 좀 불안해요. 왜냐면, 이제 다육이 키워본 사람들만이 느끼는, 그렇지! 이 목대 고사했어. 이거. 이거. 여기서 이미 고사해가지고, 느낌이 왜 쎄한 거 있잖아요. 이건 좀 아닌데 하는 느낌. 그래도 고사했어도 냅둬도 되는 게, 더 이상 고사가 진행이 안 되고, 새로운 데서, 아이고, 여기 얘도, 새로운 데서 뭐 이미 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뭐 괜찮다 이러면 되는데,
느낌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발견 못하는 거 있잖아요. 저기 얘도 좀 고사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고사해서 말랐죠. 그렇지. 뭔가 묘한 그 느낌이 있어요. 얘도 고사했어요. 얘도 고사해가지고 얘는 그냥 다 해체해서 그냥 꽂아줄게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이 군생에 대한. 여기도 고사해갖고 다 이미 서로 헤어졌네. 여기도, 여기 끝에도 고사했어요. 이렇게. 그냥 얘는 다 나란히 하늘보게 그렇게 식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뭔지 그 묘한 이상한 분위기를 제가 감지하지 못하고 계속. 그랬던 요 쌍화. 사실 더 깊게 묻어가지고 얼굴만 동동동동 뜨게 그렇게 해놨으면 그러면 또 이제 얘네들이 왜 살죠? 더 이상 그 목대 그 무름 현상이 목대 줄기 그 고사하는 현상이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낮아가지고 안 되겠다. 더. 이 가지가 목대가 너무 없이 짤뚝 맞아가지고 어떡하? 뭐 어떡해? 어쩔 수 없지. 그래서 그냥 하늘 보게 나란히 가득 여기다가 그냥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진작에 이렇게 고사가 됐는지 자기 뿌리 있잖아요. 자기 목대에 지저분하게 뿌리가 많이 있는 애들은 그게 증후가 주 가지의 뿌리가 상해서 지네들이 살으려고 그렇게 공기뿌리 내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심을 수 있겠나? 여기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일단 넣자. 잘라. 굳이 뭐. 힘 못해. 이거 어떡해? 이 와중에 안 어울리게 군생이야 혼자. 거의 다 꽂았다. 하도 얘가 물을 제대로 못 먹어서 사실 이리만 지나 저리만 지나 애들이 낭창낭창 하거든요. 딱 좋아요. 지금 이렇게 하기에는. 컵은 못 줘. 이렇게. 자, 쌍화. 오늘 완전. 예. 맞으면 맞추는 대로. 맞추겠다. 완전 오늘 다 각자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분리돼갖고 합식했다고 메모해놨어요. 쌍화. 자, 이번 시간 이렇게 쌍화까지 분갈이 마쳤습니다. 꽤 긴 시간이었네요.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